에이코스로. 아버님 보니까 쿨하세요. 내 앞으로 재산 꽤 되거든. 식 올리고 집 장만하고 다 할 수 있어. 오늘 우리 살집부터 보자. 분가하게요? 응. 외아들인데 그래도 돼? 한 2, 3년만. 나 짐 챙겨서 나왔어. 왜? 반대하세요? 결혼하려면 나가서 하래. 쫓겨났단 말이에요? 결혼해서 애부터 가져. 그럼 손주 보고 싶어서라도 화해 청하실 거야. 데리고 살라고 하신 게 그 뜻이었어? 아무것도 걱정 마. 행복하게 식 올리고 나 직장 구하고 애 낳고 그럼 다 해결돼. 그런 얼굴 하지 마. 나 때문에 부자간 사이 틀어졌는데 좋다고 웃어요?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오라. 그냥 버티면서 아버지 좀 더 설득시키면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. 결혼식 참석은? 존심이 하시겠어. 자신했잖아. 허락 받는다고. 논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들을 생각이 없으셔. 옳고 그름을 떠나서. 맞냐? 왜 전화 안 꺼놨어? 안 꺼놨는데? 봐봐. 어딨지? 여기 있네. 꺼져 있어. 배터리 나갔나 보다. 어디 가? 내일 성주. 성주는 왜? 내 친구 선이라고 있거든. 걔가 아파서 휴학하고 성주 집에 내려갈 때 놀러 오라고 해서. 아, 나도 가야지. 네가 왜? 광덕이 아줌마네. 광덕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낸 거야? 아, 한 번씩. 그날도 이 방이었지? 그랬던 것 같아. 나 가고서 뭐 했어요? 뭐긴 스테이크 두 접시 혼자 다 비웠지. 한 입도 못 먹었어. 들어가는데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실내 야구장 가서 배트 휘둘렀어. 근데 또 자기 얼굴 떠오르는 거야. 공 던져주던 거. 케이크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. 보면 자기 성깔 하여튼 대단해. 그걸 버리래.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만든 케이크예요. 생일 축하해요. 드세요. 그래? 우리 그냥 32평 아파트 사요. 신혼부부가 무슨 호화빌라야. 좋은 집에서 자기 살게 해주고 싶어. 내 몸 몰라? 알죠. 나중에. 내가 능력 안 되는 것도 아니고. 우리 너무 화려하게 살면 아버님 보시기 어떻겠어요? 우리가 고생해 아버님 안 푸실지 몰라. 안 된 생각 들어서. 응? 내가 15평에서 신혼 시작한다면 할아버지랑 할머니 저승에서 통곡하셔. 뭐야? 난 운전만 시키고 정담은 친구들이랑 나누고.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랬잖아요. 택시 탄다고. 머리는 안 아파? 마음이 아파. 왜? 사모님 가여워서. 나 때문에 쫓겨나고. 미국은 열몇 살만 돼도 독립해 나가. 인제서 독립한 거야. 내리지 마요. 걔 미친 친구 만나. 잠깐. 에이, 입가에 뭐 묻었어. 뭐야? 우리 결혼할 사이야. 그래서? 할 거지 한 거 아니잖아. 걸핏하면 그냥 도둑 폭발이야. 나 가엾다며. 가엾고하고 양아치 짓하고 무슨 상관 있어? 양아치 짓이라니. 애정 표현이지. 애정 표현 좀 점잖게 해. 점잖게 할게. 타. 안 타?
뭐? 너나 타? 차 누가 끌고 가? 푹 쉬어. 쉬십시오. 어. 안드레는?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.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 안 하실 건가 여쭈러 왔습니다. 묻고서 설득시키려고? 당연한 거 아닌가? 내가 인정하는 결혼 아닌데 왜 참석을 해? 다모 씨 앞으로 할아버님께서 유산 남겨놓으신 거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거 다 상속 포기할 테니까 식만이라도 참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다모가 포기를 하겠대? 제 생각입니다. 근데 왜 제3자가 포기를 시키네 어쩌네? 회장님이 허락하셔야 다모실 설득하니까요. 일단 식 올리고 애 생기면은 내가 결국 마음 돌리겠지 생각하나 본데 난 끝까지 안 봐. 한번 말 뱉으면 꼭 지키고. 이래도 싫다면 여기서 안녕하고 다신 찾지 않을 거니까 난 내가 뱉은 말은 꼭 지켜. 다 뭐 정말 생각하면은 나도 두 가지 안을 내지. 우리 집 양녀로 돌아와서 하고 싶은 거랑 공부하고 싶은 거 월 없이 하든가 그게 안 내키면 외국으로 나가든가. 다 뭐 지금은 사랑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결국 원망 후회로 끝나. 아마 그럴 거예요. 저도 예상합니다. 저 고등학교 때 어머니 병 걸리셨어요. 그땐 낳아주신 엄마인 줄 알았고요. 학교 공부하랴, 엄마 아픈 거 챙기랴 드나들면서 일해주는 아주머니 계셨지만 제가 어떨 땐 김치도 담가야 했고 하여튼 무용 연습까지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. 결국 엄마 돌아가시고 제 맘에 안 드는 새엄마랑 아빠 바로 재혼하셨어요. 할머니께 아르바이트 왔다가 아드님 알게 됐고요. 사귀자고 해서 사귀었는데 결국 모진 말로 상처 있는 대로 다 주면서 끝내자고 했습니다. 그래도 울지 않고 버텼습니다. 설상가상 저 주워온 업종이라는 거예요. 그때 충격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 누구도 짐작 못해요. 어머님 말씀 듣고 마지막 방법으로 준 엔터테인먼트 대표랑 머리 올릴 결심했습니다. 전 다모 씨 단정까지 사랑해요. 저한테 할 만큼 했고요. 저 모욕 주고 가슴 아프게 했던 거 몇 배로 본인도 힘들었습니다. 솔직한 얘기 잘 들었고 결혼식 참석할 것 같으면 애초에 반대를 안 하지. 둘은 더없이 서로가 좋다니까 합심해서 잘 살면 되겠구만. 저 양반 고집은 아무도 못 꺾어. 앉으세요. 차 안 밀렸니? 네. 우리 애기 운전하는 거 항시 신경 쓰이고 걱정돼요.
네, 오늘은 제 차로 왔어요. 이 옆이었네. 좀 가식덩어리 같네. 지난번에 우리 닥터가 초대받아가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다고. 아, 네, 식성이 좋더라고요. 제가 편식 못하게 키웠어요. 형정식 3인분이요. 네.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실은 저희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애가 안 생긴 거예요. 그래서 라라가 큰 댁으로 가서 컸어요. 그럼 금 원장님이 큰아빠시고? 네, 제가 실은 엄마예요. 진작 얘기를 하지. 얘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. 시부모님이랑 형님이 그러셨으면 해서. 네, 전 그런 줄도 모르고. 옛날부터 애 없으면 그렇게들 했잖아요. 그렇죠. 남의 애도 입양하는 마당에. 어쨌든 큰아빠, 큰엄마가 아주 잘 키워주셨어요. 그럼 뭐야? 친딸 아니면 병원 물려준다는 보장 없잖아. 여보세요? 장주희예요. 안녕하세요. 바빠요? 지금이야 좀 한가한 시간이죠. 오늘이든 내일이든 밥 한번 먹읍시다. 내가 살게요. 누가 사면 어때요? 내일보단 오늘이 괜찮은데. 장소 문자 찍어 보낼게요. 7시 괜찮아요? 그럼요. 네. 이게 순덕이에 대해서 알았나 보지?